CQ. This is Delta Sierra 5 Uniform November India standing by. 안녕하세요. 팀 맨크래프트입니다. 퀀쉥 EV5R 플러스의 광대역 수신 기능에 대하여 이전 영상에서 소개하였지만 펌웨어 교체를 하면 더 강력한 수신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펌웨어 교체와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조 펌웨어로 교체하면 수신 범위가 10MHz에서 1300MHz까지 확장되고 FM, AM 및 SSB 수신이 되며 스펙트럼 스캔 기능이 추가됩니다. 링크에서 다운로드한 펌웨어 프로그램의 압축을 해제하고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된 포터블 라디오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케이블을 연결해둔 시리얼 통신 포트를 선택하고 커넥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와 케이블 간의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프로그램 파일 상자 옆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링크에서 다운로드한 개조 펌웨어 파일을 선택해서 프로그램 메모리로 불러옵니다. 프로그래밍 케이블을 연결한 무전기에 PTT 키를 누르고 전원을 켜면 무전기 상부 LED가 켜지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펌웨어가 무전기로 전송되고 LED가 전멸합니다. 펌웨어 전송이 완료되어 무전기의 전원이 켜지면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무전기에 확장된 최저 주파수 10MHz를 입력해보니 입력은 되지만 수신 감도가 너무 낮아서 실용적이지 못하고 18MHz부터 정상적으로 수신 기능이 작동하므로 실질적인 하한 주파수는 18MHz로 보입니다. CQ. This is Delta Sierra 5 Uniform November India standing by. 기본 화면에서는 FM 수신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스펙트럼 스캔 모드에서 AM 또는 SSB 수신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펑션 5번 키를 눌러 스펙트럼 스캔 모드로 진입한 다음 강한 신호가 수신될 때 PTT 키를 눌러 수신 중심 주파수를 설정한 후 업다운 키로 세밀하게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0MHz 이상 주파수는 키 입력으로 안 되므로 99.9MHz를 입력한 다음 업다운 키로 주파수를 변경해서 1300MHz까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QuanSheng UV5R Plus, UVK5 및 UVK6 무전기는 케이스만 다르고 내부 회로와 펌웨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